연간 800만 명의 등산객이 몰리는 북한산 국립공원. 최근 이곳에 유기견 5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등산객이 몰리는 대남문, 대동문 등지에서 음식을 얻어먹으며 새끼까지 낳아 정착하고 있습니다. 예, 자주 봤어요. 한 7, 8마리 다니는데 한 7, 8년 전부터 봤는데 그때는 한두 마리 다녔는데 지금은 꽤 많아졌더라고요. 번식한 것 같아요. 이에 북한산관리공단은 유기견 집중 포획에 나섰습니다.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 등을 잡아먹으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무리지어 다니며 탐방객을 위협한다는 이유입니다. 작은 강아지나 다른 데서 외부에서 유입된 개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개들이 성장하면서 야생화가 되고 개체수 번식으로 인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은 먹이를 놓아 유인한 뒤 마치 종을 쏩니다. 얼마 가지 못해 쓰러져 있는 들개를 포획했습니다. 평소에는 포획틀에 먹이를 놓아두고 굶주린 유기견이 오기를 기다립니다. 북한산 내 6곳에 설치된 포획틀로 지난해 잡은 유기견의 수는 47마리. 이렇게 포획된 개들은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인계됩니다. 문제는 사후처리입니다. 인계된 개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 안락사하게 돼 동물보호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국립공원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단순히 여가를 즐기고 등산을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같이 공존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. 그런데 일부 등산객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이 개들 50마리가 넘는 개들을 사살하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사람에게 버려져 산속을 헤매게 된 북한산 유기견들은 또다시 사람들에 의해 생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. TBS 양가희입니다.